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산학융합원 원장을 맡고 있고 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스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남호입니다. 제주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인데요. 저희 제주산학융합원은 201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그 미션이 뭐냐 그러면은 제주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라. 뭐 이런 미션으로 저희들이 산학융합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산학융합지구는 뭐냐? 대학이 국가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그 캠퍼스관하고 연계된 기업연구관을 조성을 해서 그 공간 내에서 산학협력활동을 긴밀히 해서 결국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그 현장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학생들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생 전략을 추구하는 일정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 3개 학과가 이제 이전해 있는데 화학 코스메틱스학과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주관광대학교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관광대학교 멀티미디어 게임학과가 지금 이전해서 3, 4학년 교육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입주 공간에 2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그 IT 기업도 있고 바이오 기업은 식품 화장품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분야별로는 화장품 기업이 9개로 제일 많습니다. 바라는 거는 어떤 창업 기업을 여기에 모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대학하고 산학 협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입주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학융합원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주변 여건이에요. 국립제주대학하고 1km 이내에 근접해 있고 제주대학교의 제3 캠퍼스로서 산학 클러스터를 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게 된 거고, 그리고 대학만이 아니고 관련된 기업 지원기관으로 IT융합센터가 있어요. 테크노파크에 바이오융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2km쯤 뒤에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지식산업단지, 예, 그게 조성될 예정이고 전국의 산업융합지 17개 중에서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혁신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 역할을 국립제주대학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대학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연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학생들을 키워나가는 학생들 교육. 근데 이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게 매치가 됩니다. 좋은 학생들을 배출시켜달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운 기술들, 애로 기술들을 대학이 참여해서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런 수요가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간의 중개자, 중간자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랩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해결하고자 싶은 어떤 주제를 던져주면 그 주제에 학생들이 모여들고 그 지도교수가 모여서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소규모 단위의 교육이 되겠죠. 거기 이제 예산도 투여되고 뭐 R&D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기술도 강화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원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랩이라는 그런 그 교과목을 산학융합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끌고 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의 기능이 연구하고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구 면에서는 바이오 쪽은 연구 기능을 갖고 와요. 그래서 특히 화장품 쪽의 연구 기능을 갖고 와서 미백이나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그런 걸 할 수 있는 화장품 임상 센터를 제주도 최초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그 임상 결과를 갖고 자기들이 광고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을 했죠. IT 관련은 저희들이 교육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산학융합원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글로컬, 글로벌 로컬 기술인데 ICT, BT 교육과 연구의 거점 이런 걸 지향을 하고 있고 목표로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서 학생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고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그건 꾸준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캠퍼스를 지향을 하면 좋겠다. 365일 문이 닫지 않는 재직자 플러스 학생을 포함한 구직자 전체를
교육할 수 있는 미래 제주 첨단 과학기술 교육에 누구나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도 되고 재직자들은 자기 업무 역량이 높아져서 기업에 다시 돌아가면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고 그래서 열려있는 오픈 캠퍼스를 좀 지향을 하려고.